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승리 여신 니케이 1주년을 맞이해 일본 페미통과 진행한 유영석 디렉터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번역해 정리해 봤습니다. 1주년 소감이나 인사말 같은 것은 쳐내고 컨텐츠적인 부분이나 스토리적인 부분만 담았으므로 내용에 의도치 않은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유영석 디렉터의 목소리 대역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게 언제 될지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녀들도 크게 활약할 날이 옵니다. 무엇보다 스킬 강화 소재 입수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식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룸을 버전 2 같은 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동시에 스킬 강화 소재 입수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개발자 노트를 통해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니케의 사용 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다른 니케의 사용 빈도가 내려갑니다. 수정을 하는 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 필요가 있어 장기적인 과제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총 등 여러 종류의 무기에 대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검토해 기획이 구체화되면 새로운 타입의 무기가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협력하는 콘텐츠는 즐겁고 매력적이지만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콘텐츠 확장도 고려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동 작전 보스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대 인원은 최대 3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신규 캐릭터를 추가할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토리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그 부대에 캐릭터 추가를 검토할 순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양산형 니케로는 피나나 프로덕트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스토리에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캐릭터화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청이 많다면 굿즈나 코스튬 제작을 검토할 순 있겠습니다. 타이틀 BGM인 The Goddess Fall에서 블랙스미스 배틀 BGM으로 그리고 블랙스미스 BGM에서 마리안 BGM으로 모두 이어집니다. 이 세 곡의 BGM이 이어지는 것은 게임 초반의 이야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마리안의 이야기를 보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모더니아의 BGM에도 마리안의 것과 같은 멜로디를 일부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안이라는 캐릭터의 테마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가족간의 사랑일 수도, 세계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안은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이후 마리안이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가, 그것에 따라 어떤 식으로 세계와 스토리가 움직이는지 기대해주세요. 언젠가 마리안의 과거를 스토리 속에 넣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디어 단계라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안의 이야기를 멋진 스토리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지휘관과 마리아니 탄수송기가 추락해 라비와 아니스 합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가끔 니케들의 과거 스토리를 이벤트로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개발팀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라피와 아니스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니케 인간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유형 모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숨어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 능력이 발휘될 단계는 아니지만 언젠가 각각 어떤 계기로 능력이 꽃피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갓데스 부대가 활약하는 것은 니케 스토리의 현재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계열로 그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벤트 스토리로 만들어야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갓데스는 전설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는 대규모 이벤트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1주년 이벤트 스토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고 전환 후에도 정신이 정상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직까진 스노우 화이트와 홍련뿐입니다. 대부분 사고 전환이 일어나면 정신이 붕괴되어 이레귤러화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한 속박이나 룰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노우 화이트나 홍련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생존에 유리한 것만 남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의 정신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계획대로 무사히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상의 이야기나 보다 많은 스토리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역시 니케의 메인 콘텐츠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개도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바뀔 경우 개발자 노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캐릭터성이 바뀌는 니케도 있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 몇 줄의 문자로 정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설정집 제작은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트북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인터뷰 내용은 이상입니다. 내용만 얼핏 봐도 인터뷰어가 니케 지식이 상당한 기자님이었던 것 같네요. 니케들의 과거 이야기, 니케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의 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